안녕하세요. 인간 박세인입니다. 보통 제 이름 앞에 붙는 수식어는 배우인데요. 이번엔 왠지 배우라는 말 외에 다른 말들로 저를 말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작업이 있을 땐 작업 외엔 아무것도 못하고 작업이 없을 땐 모든 것들을 다 하려고 하는 다소 극단적인 성향을 지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고양이들 똥 치우기예요. 화장실도 치우고 밤새 먼지 쌓인 물도 갈아줘요. 이 일과는 하루 중 언제라도 꼭 해야 하는 일이지만 사실 매우 귀찮은 일이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치웁니다. 그럼 고양이들도 좋고 저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약간 멍을 때리다가 원서 읽기를 시작합니다. 두 달에 걸쳐서 원서 한 권을 읽는 음원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2, 30분씩 하고 있어요. 살아가면서 제 자신에 대해서 하나씩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30분이 저한테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뭐든지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공부든 운동이든 한 번에 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30분 정도예요. 한 번에 오랫동안 하지는 못하지만 매일매일 조금씩 오랜 기간에 걸쳐서 하는 것을 즐깁니다. 요즘엔 기다리는 시간을 보내는 법에 대해서 궁리하고 있습니다. 일을 벌리기보다는 이미 벌어진 판에 합류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사이 시간들을 잘 보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심심한 것보다는 할 일이 많은 게 문제예요. 앞서 소개한 아침 루틴들을 끝내고 나면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사진 보정, 산책, 뭐 책 읽기, 집 알아보기, 뭐 연기책 읽기, 요리하기, 운전 연습하기 등등등 할 일이 엄청 많아요. 1. 사진 보정. 네, 저는 취미로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취미삼아 찍기 시작했는데 좋은 기회로 친구들의 사진도 찍어주게 되었고 저 개인의 사진도 보정할 것이 아주 많이 쌓여 있습니다. 찍을 때 좋은데 이 데이터들을 분류하고 보정하고 다시 버리고 선택하고 보관하고 이렇게 들어가는 품이 적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정말 데이터 관리도 문제예요.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은 그냥 외장하드에 박아두고 예전 사진들을 꺼내보다가 한 장씩 한 장씩 만져보고 있습니다. 고양이들 화장실 청소가 제 아침 루틴이 되기 전에 여러 루틴들을 시도해봤는데 그중 하나가 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은 잠들기 직전에 하는 것으로 옮겨봤는데 근데 또 저녁 먹고 배불러서 소화 좀 시키면서 딴짓하다 보면 늘어지기 마련이어서 운동을 안 하고 넘어가기가 일쑤였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운동도 요가, 러닝, 근력 운동 등 가리지 않고 매일 혹은 격일로 딱 20분만 하기를 시행 중이에요. 매일매일 조금씩. 3. 책 읽기. 요새 읽고 있는 책들은 이렇습니다. 예전엔 완독을 하지 않으면 다음 책으로 넘어가지 않았는데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붙이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요즘에는 동시다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역시 구속이 필요한 걸까요? 현재 동시에 읽고 있는 책이 너무 많아졌어요. 요즘엔 호흡이 짧은 글들을 많이 접해서 그런지 이 글에 대한 집중시간이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을 느껴요. 책을 읽다가 뭔가 생각나고 그러면 메모하고 싶고 찾아보고 싶고 그러다 보면 원래 읽던 책으로 돌아오기가 힘들어져요. 물론 너무 좋아서 잠시 책을 덮어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미하고 간직하고 싶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가 싫은 거죠. 4. 집 알아보기. 그렇게 여러 책을 오가다가 메모하려고, 서치하려고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켜면 이젠 돌아올 수 없는 세계로 빠지게 됩니다. 할 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요. SNS 구경도 해야 되고 운동화를 어떤 걸 고를지 사진 후기를 올려서 적립금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도 생각이 나고 무엇보다 집을 알아봐야 합니다. 나가서 부동산을 돌아보는 게 최고라지만 뭐 집에 있다고 해서 집 보기를 소홀히 할 순 없죠. LH, SH부터 직방, 다방을 거쳐 네이버 부동산에까지 이르게 되면 눈이 너무 아파서 볼 수가 없는 지경이 됩니다. 창밖을 보니 벌써 늦은 오후가 다 되어가네요. 해야 할 것과 하고 싶은 것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지만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니까 모든 걸 놓고 산책이나 가기로 합니다. 책을 읽을 때도 그렇고 그냥 하루에 할 일을 정할 때도 그렇고 선택지가 너무 많아서 힘들 때가 많아요. 걸어 다니는 걱정 인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산책을 나오니까 좀 낫습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할 때 평온하면서 뭘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걸까? 요즘 저는 사실 선택 안 하기를 연습하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쭉 살아온 걸 보니까 안 해서 후회한 것보다 욕심을 내서 해서 후회한 것들이 좀 더 많더라고요. 의욕 과다형이죠. 그래서 살짝 내려놓고 여유를 가지는 법을 연습 중인데 오늘 저의 하루를 보셨다시피 제가 이렇게 바쁩니다. 네, 저 잠깐 좀 쉴게요.
사실 이것들은 제가 정말 바쁘게 움직인 날의 경우고요. 대부분은 한 가지 일을 하고 나면 체력이 떨어져서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아, 뭐부터 하지? 뭐부터 하지? 하면서 할 일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할 일을 너무 많이 생각해놨어. 다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하기가 싫어. 이러면서 그냥 계속 누워있어요. 이제 자야 할 시간인데 그냥 자기가 아쉽습니다. 피곤은 한데 눈은 붙이기 싫은 그런 기분 아시나요? 귀엽고 책을 펴지만 너무 졸리고 그냥 스우파나 잠깐 보자 하고 켭니다. 아, 스우파는 요즘 빠져있는 TV 프로그램입니다.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재밌습니다. 한번 켰는데 한 편을 다 보게 돼요. 진짜 재밌어요. 정말 대단하고 멋진 여성들입니다. 아, 스우파를 보니까 하루가 아깝지가 않아요. 이 강렬한 순간을 만나려고 오늘 하루를 살았나 싶습니다. 저는 내일도 짧지만 강렬한 순간을 만나기 위해서 지난한 시간들을 열심히 또 보내겠죠. 굿나잇!